휴대전화가 새로 나올 때마다 엄마를 졸라서 사본 경험 없으세요? 아니면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에라 잘됐다 이참에 새 걸로 바꾸지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한 달에 7,000대가 넘는 핸드폰이 접수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자주 바꾸면 바꿀수록 아프리카 고릴라가 울게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도대체 휴대전화랑 고릴라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휴대전화 부품으로 들어가는 탄탈 때문이랍니다. 그 탄탈의 원료인 콜탄을 캐느라 수많은 목숨들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단지 기능이 욕심나서 최신 휴대폰에 관심을 갖는 동안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는 280마리의 고릴라 중 절반이 목숨을 잃었고 350마리의 코끼리는 두 마리만이 살아남았다. 무더운 여름 팡팡 트는 에어컨 때문에 투발루는 물에 잠겨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2025년 북극곰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려고 한다. 무심코 사용하는 나무젓가락 때문에 중국의 숲이 사라지고 숲에 살던 판더가 사라지고 2억마일 떨어진 한반도는 황사로 몸살을 앓는다. 우리는 많은 것들과 이별한다. 북극곰도 고릴라도 코끼리도 판더도 인간의 욕심 그러니까 엄마를 졸라서 최신 휴대폰만 안 사도 고릴라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오늘부터는 나무젓가락도 쓰지 말아야겠어요. 예쁜 젓가락 사서 가지고 다녀야겠네요.